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반면 사도행전 4장 2절에서 말씀하는 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를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예수님 끝까지 인도하시지만 반면에 예수님을 거부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단지 예수님을 그냥 알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의지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으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께 복종하면서 그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고 최고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태어남에 대해서 생각해보는데 우리 스스로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원인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나고 싶은 때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나고 싶은 곳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출생에 대해서 아무런 힘이나 우리의 스스로의 의지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간의 선행으로 인해서 또한 우리 스스로 지어낸 그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뜻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에 대해서 요한 1서 3장 1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를 흐름을 받게 된 것이 아니냐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흐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전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사람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또한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점점 닮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사실상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추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회개 없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회개 없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에서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는 그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납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하나님과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그걸 습관적으로 지는 사람, 죄를 지키는 사람은 사실 거듭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것을 즐기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는 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에 대한 확실한 구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 더 이상 죄를 지을 때 느끼는 그러한 희열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은혜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일부 말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또한 천국에서의 집을 약속받으며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